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루비다육의 화분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루비다육의 이쁜 화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모둠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둠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할인해서 드리니까요.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신 이쁜 아이들 또 품어보시고요. 네. 루비다육에는 이렇게 토분도 많이 있습니다. 토분 영상이 올라가져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네, 토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토분들 많이 인기가 좋죠. 네, 물마름이 최고 좋은 이 토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토분 영상,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고 뭐 또 찜도 해 보시고요. 루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소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하고 주문 번호를 같이 입력해서 문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한 상을 차렸는데요. 오늘 개당 가격, 개당으로 다 주문하셔도 되고요. 개당 한 개씩 주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트. 네, 세트로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돼 있고요. 1번입니다. 네, 1번 세트인데요. 요 개당은 만 원인데 오늘 세트로 세 개 하시면 27,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막을 넣지 않겠습니다. 요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만 원씩이고 세 개는 27,000원에 11 곱하기 11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죠. 배수 구멍도 이렇게 크게 있고 굽다리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굽이 달려 있는 조금 약간은 농한 화분이죠. 농한 화분. 예, 모양새가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살짝씩 다른 요런 아이들 3개가 한꺼번에 가고요. 27,000원에 드립니다. 11 곱하기 11입니다. 네, 2번 아이도 이렇게 2번 아이가 4개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하나에 12,000원씩 이렇게 큐빅도 달려있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12,000원에 드리는 아이들 4개 해서 4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세일이 많이 됐죠. 네. 이 아이도 11 곱하기 11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네, 이런 진사칠이 되어 있는 화분이라서요. 엄청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빛이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큐빅, 뭐죠? 코사지가 이렇게 이쁘게 달려있고, 큐빅도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는 큐빅이 붙어있고, 네, 요런 아이입니다.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흰색이 들어가 있고, 세 개는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네 개에서 43,000원에 드립니다. 2번이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네, 이 3번 아이는요. 깜짝 놀랐어요. 23,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에서 23,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건이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요런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큼직하고 또 요런 화분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또 통풍구도 있고 이렇게 구멍도 크고 이렇게 멋있어요. 이 아이는 좀 약간 농한 화분이라서 쓸모가 많겠어요. 이런 화분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 23,000원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 개 23,000원인데 2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세 개 2만원 건이분입니다. 큐빅도 달려 있는 이 건이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3번 아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요. 사이즈 14 곱하기 12가 나오는 건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12 곱하기 11.5가 나오는 아이고요. 네. 그 다음 맨 오른쪽 아이는 11 곱하기 13.5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3번이고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3개에서 2만원.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이는 이 아이가 4번인데 이렇게 좀 고풍스러운 데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멋있어요. 예, 발굽다리도 이렇게 특이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엄청 고급진 그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26,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26,000원에 판매했던 이런 고풍스러운 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분도 엄청 고급스럽죠. 예, 이 아이도 살짝 배가 뽕 나오는 둥그란 원형 화분이고요. 입구는 살짝 좁아요. 입구는 살짝 좁고 배가 뽕 나온 그런 화분이고요. 동그란 원형 화분이고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44,000원인데 4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14.5가 나오고 12.5는 이쪽 화분이고요. 네, 이쪽 화분은 12.5에 15cm가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4만원에 집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흑누리 화분입니다. 흑누리 화분. 네. 개당은 14,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개당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개당은 14,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9.5가 나오고 12.5가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앞에 무늬는 이렇게 있습니다. 무늬가, 꽃무늬가 이렇게 다 달려있고요. 사각지인 화분이고요. 이렇게 정돈이 싹 깔끔하게 되는 아이고, 여기 롱한 화분, 약간 롱한 화분입니다. 네, 롱한 화분이라서 목대 있는 그런 거 심어도 될 것 같고, 네, 요 아이는 4개 하시면 56,000원인데,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세일 많이 해주시네요. 네, 9.5, 12.5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5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예, 네, 한 분은 이렇게 한, 환이라고 돼 있죠. 물, 배수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 있고, 이렇게, 물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멋있는 아이고요. 사각진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각진 화분.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11 곱하기 8.5가 나오는 큼직한 아이입니다. 가격은 10,000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 27,000원에 집니다. 10,000원씩 판매했던 아이 27,000원에 집니다. 네, 여기가 6번이었고요.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 아이는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이렇게 생긴 건이분.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밑에는 약간 좁고 위에가 이렇게 살짝 넓어지면서 이렇게 돼 있는, 입구는 이렇게 살짝 사각진 이런 화분이고요. 흙도 좋아요. 흙도 엄청 좋은 아이. 예, 건이분은 다 인기가 좋고 다들 좋아하시고, 예, 항상 건이분이 인기가 좋아서 금방 판매가 되는데요. 이 아이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오늘은 한 개 사실은 10,000원이고요. 3개 다 하시면 27,000원에 드립니다. 네, 3개 다 하시면 27,000원. 건이분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건이분. 네, 건이분 27,000원에 드립니다. 3개에서. 그 다음 아이, 아이가 이제 산토방 화분입니다. 산토방 화분도 엄청 인기가 좋죠. 네, 산토방 화분입니다. 네, 색깔 이렇게 나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원색이에요. 엄청 이쁘고요. 가볍습니다. 화분이 첫째 가볍고, 네, 이렇게 큐빅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림도 이쁘고, 네, 배수구멍도 엄청 크고, 발굽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싹 옆으로. 통풍구도 엄청 크게 있고, 네, 배수구도 크게 있고, 네,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엄청, 예,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산토방 화분입니다. 산토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찍혀 있어요. 흰색하고 핑크, 죄송합니다. 흰색하고 핑크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요. 세 개 해가지고 한 개당 24,000원인데 72,000원인데 오늘 66,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 하시려면 24,000원이고요. 네, 세 개 하시면 66,000원에 드립니다. 66,000원에. 사이즈 보시면 10.5가 나오고요. 네, 9.5가 나옵니다. 네, 산토방 화분 엄청 고급지고요. 멋있어요. 네, 이렇게 엄청 멋있죠. 네, 그 다음에 8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이는 한분입니다. 한분. 팔각형인가요? 둘, 넷,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이렇게 한분입니다. 한분. 이런 화분에 뭐든 심어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핑크색이랑 노란색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두 개에서 이게 4만원인데 오늘 37,000원에 드립니다. 12 곱하기 10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육각형 화분이고요. 이렇게. 이런 화분입니다. 네,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6개가 있죠. 6개 발이 둘, 넷, 여섯. 네, 육각형 화분이라서 발이 6개입니다. 네, 깊이도 있고요. 네, 12 곱하기 10이 나오는 아입니다. 가격 37,000원에 두 개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도 이렇게 롱한, 이렇게 롱분입니다. 롱분. 네, 농분에 이렇게 발굽다리가 길게 있는 아이고요. 물구멍, 배수구멍 있고,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나뭇잎 코사지. 네, 사각진 화분이고요. 여기 사각진 화분에 약간 농한 화분이라서 여기에는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오늘
3만원인데 27,000원에 드립니다. 이 3개에서 27,000원입니다. 9 곱하기 14cm가 나옵니다. 10번이었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 아이도 또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넓적하고요. 이렇게 원형 화분인데 이렇게 큼직해요. 사이즈도 큼직하고 발굽다리도 이렇게 길게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흙도 좋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네, 국산 수제 화분이라서 흙을 좋은 거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화분들은. 네, 요 아이는 오늘 11번이고요. 24,000원인데 2만원에 드립니다. 두 아이 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개당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 아이 엄청 착하죠. 크기가 엄청 좋고요. 사이즈가. 창심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5 곱하기 12.5가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 아이가 11번이었고요. 12번을 볼게요. 네, 12번 아이는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엄청 큼직한 예원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네, 큼직한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한 개당은 만원이고요. 3개에서 3만원에 집니다. 한 개당 만원. 3개에서 3만원, 이 14 곱하기 10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색깔은 이렇게 이런 노란 계통의 화분 색깔이 있고 이렇게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색 있고 이렇게 베지색 있고 네, 이렇게 그린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이 아이는 12번입니다. 12번 아이 3만원에 드립니다. 3개에서. 네,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13번은 네, 다음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또 13번입니다. 13번 요 아이는 토어분입니다. 토어분. 네, 이렇게 낮은 화분이고요. 토어분. 이렇게 넓은 화분입니다. 넓고 낮은 화분. 네, 요런 아이한테는 합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창 심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넓은 화분입니다. 예, 네, 뭐, 러블리 로즈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13번은 22,000원인데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긴 토어분이고요. 네, 토어라는 직인도 이렇게 있고요. 발굽다리 이렇게 있고 배수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보조구멍까지 이렇게 3개가 있고 네, 이런 토어분을 오늘 22,000원짜리를 2만원에 드리고요. 14 곱하기 7.5cm가 나옵니다. 여기 가로가 14cm 나오고 높이는 7.5cm가 나옵니다. 발굽다리까지 해서 네, 이 아이 13번이고요. 네, 14번 볼게요. 4번 아이는 환분입니다. 환분. 네, 환분인데 또 이 아이도 배수구멍이 이렇게 보조구멍까지 3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네, 여기 약간 유약이 반짝반짝하죠. 유약이 다 발라진 화분이고요. 네, 환분이라고 이렇게 직인도 있고 네, 이게 넓적하고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좀 크고요. 창을 심어도 되고 군생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14번은 44,000원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네, 13.5 나오고요. 10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가 14번이고요. 2개 해서 14만원에 드립니다. 네,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는 서인경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서인경분. 예, 주물주물 해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만들어진 화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요. 네, 이렇게 서인경 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모양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예, 세계가 모양새가 살짝 다른데 이 아이가 이름 있는 서인경 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직인이 이렇게 직접 적혀 있는데 인경이라고 적혀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그림이 앞에 색깔이 살짝씩 다르죠. 이 아이는 베지색이고요. 이 아이는 베지색. 이 아이는 그린색 계열. 이 아이도 베지색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가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네, 크기도 살짝씩 다른데요. 주물주물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도요. 아주 멋스럽죠. 네, 발굽다리가 길게 있고요. 발굽다리는 이 정도 길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6만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12.5 나오고요.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12.5 하나만 쟀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쟀습니다. 12.5 나오고 10cm 나오는 그런 화분. 15번은 6만원인데 55,000원에 드립니다. 3개에서.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아이는
꽃 화분입니다.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농한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두드리 종류 심어도 되고 목대 있는 군생을 심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넓적 약간 큼직한 그런 화분이죠. 빨간색 두 개랑 보라색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세 개 해서 66,000원인데요. 오늘 60,000원에 집니다. 네, 가로가 13.5, 높이는 19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발굽다리. 네, 이런 식으로 있고, 앞에 꽃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요. 네, 요 아이는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네, 17번 아이는 이렇게 큼직한 대품 창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대품 창 심기 좋은. 네, 이렇게 큼직한 대품 창 심기 좋은 화분이고요. 발굽다리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고, 네, 큼직하죠. 네, 큼직한 이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한 개 사실 때는 24,000원입니다. 한 개는 24,000원. 네, 개당으로 여기는 개당으로입니다. 여기는. 네, 20.5고요. 15.5입니다. 요 가로가 20.5고요. 세로는 15.5입니다. 여기는 개당으로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18번 보겠습니다. 네, 18번, 아이고, 아파라. 18번, 아, 18번 뭐네요? 잠깐만요. 네, 이 아이가 18번입니다. 이 아이가 18번인데요. 네, 이렇게 18번 아이는 45,000원, 3개에서 45,000원인데, 43,000원에 집니다. 입구는 11이 나오고요. 높이가 17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앞에 이렇게 핏살무늬로 돼서 꽃도장이 붙어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발굽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구멍 있고, 롱한 화분입니다. 여기는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요. 네, 흘러내리는 아이 심어도 됩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개당으로 아니고 3개 해서 45,000원인데 4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45,000원인데 43,000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한 개당은 15,000원 고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15,000원. 네, 한 개당은 15,000원이고 3개 하시면 43,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 19번입니다. 19번. 네, 19번 아이는 네, 19번은 이렇게 넓적한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큐빅도 붙어 있고, 여기 요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같이 해서 착하게 드립니다. 네, 요 아이랑 요 아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코사지가 있고, 하나는 코사지가 없고,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예, 네, 아이는 19번이고,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두 개에서 3만원에 드립니다. 14.5가 나오고요. 10.5가 나옵니다. 가로가 14.5. 네, 세로는 10.5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창 심어 주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넓은 아이라서. 네, 이렇게 생긴 두 아이 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0번입니다. 20번. 20번 아이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롱한 화분. 네, 롱한 화분. 이렇게 롱한 화분인데요. 여기에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죠? 네. 요 아이는 3만원인데 28,000원에 드립니다. 11 곱하기 17.5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11 곱하기 17.5. 요 아이가 20번이었고요. 네, 20번까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21번은 또 요런 아이가 나왔습니다. 21번. 네, 이렇게 트인 공법으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유약이 안 발라진 그런 화분입니다. 네,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런 화분으로, 예, 트인 공법으로 된 이런 화분이고요. 널쩍하고 창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창 심어주기 좋고, 군생 심어줘도 될 것 같고. 21번은 15,000원짜리입니다.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발굽다리. 예. 15,000원이고요. 14 곱하기 10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트인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흙도 좋은 것 같고요.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고,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고. 네, 21번이었고요. 색깔은 이렇게 핑크톤이 있고 노란계통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색깔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이 선택하시고요. 22번 볼게요. 22번 아이는 또 이렇게 화로 모양입니다. 화로 모양. 네, 화로 모양으로 된 화분이고요.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져 있습니다. 아주 고급 화분일수록 이렇게 배수구멍이 많이 크게 뚫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통풍구도 여러 개 뚫려 있어가지고 배수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큼직하고 하루 모양입니다. 하루 모양. 앞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앞에는 하나씩 꽃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색깔은 살짝씩 다른 것 같고요. 색깔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림이 없고 대신에 이렇게 물감이 흘러내리는 이런 공법입니다. 예, 이렇게 배수 통풍구가 살짝 네모난 통풍구가 있고 이렇게 동그란 통풍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는 22번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짜리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고요. 창 심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배수구멍이 아주 크게 있어서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배수는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이 아이 15,000원이고요. 14.5, 12.5 이렇게 나오는 22번이었습니다. 23번 이 아이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창 심어주기 좋은 이런 화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고요. 네,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한 개 14,000원. 17.5, 13.5 이렇게 나온 화분이고요. 14,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 14,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개당입니다. 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아이는 이렇게 또 요 큰 화분이죠. 이런 화분 좋아하는 분들 많고요. 여기 대형 화분이라서 여기는 창 대품 심어도 되고요. 여기는 철화, 원로철화 같은 거, 대품 원로철화 같은 거 심으면 됩니다. 24cm가 나오고요. 15.5cm가 나옵니다. 가격은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대품 철화 심으면 됩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농안, 네, 농안 화분이고요. 이렇게 큼직한 농안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두드리들, 예, 뿌리가 엉성한 아이들. 두드리 아이들은 뿌리가 엄청 튼실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 두드리 심기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25번은 2만원에 드립니다. 1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21.5cm가 나오는 높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색깔은 흰색이랑 이렇게, 하늘색인가요? 그린색 계열 그런 아이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원하시는 아이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